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 늦은 시간이죠. 이제 벌써 4시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어두컴컴해질 것 같아요. 어두컴컴해지기 전에 천혜자에게 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까 해요. 주식 투자하고 또 맞먹는 게또 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예요. 비트코인. 코인 쪽에 관심이 많더라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코인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쪽에 투자하는 것도 좀 신중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 코인 잘못 투자했다가는 그냥 뭐 쫄딱 망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코인을 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좀 비트코인 뭐 나쁘게 보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좋게 보지도 않아요.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좀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근래 와가지고 그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JP 모건에서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기대감이 지나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월 이후로 크게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리고 최근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금융시장에서 뭔가 조정을 예상하는 그런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비트코인의 현물의 그 ETF, 이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과도하게 이제 반영이 됐어요. 기대감이. 그 내년 초에는 미국 금융당국의 이제 승인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품. 한창 겁나는다는 거죠. 거품이라는 게.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 또 최근에 그 IMF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이제 가상자산, 그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우려 섞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주요 자산, 그 가상 자산들의 그런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4일 날 보니까 미국의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데 코인데스크라고 있어요. 코인데스크.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니까 그 IB 투자은행 JP 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가상 자산들이 가격이 과열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열이 돼 있다. 그 내년 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은 오히려 매도 물량이 이제 급증을 해가지고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죠. 지난 15일 오후 3시 정도 보니까 기준으로 해서 업비트 그 비트코인 가격이 전날보다 0.6% 내린 5,841만 원에 전 거래가 되더라는 거죠. 5,800만 원. 지난 7일에는 연중 최고점을 찍었는데 6,100만 원을 넘어선 후에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합니다. 내년 1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뭐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등 금융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를 승인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들다 보니까 투자자가 이제 몰린 것 같아요.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상장이 되면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규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이 돼요. 그러면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JP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돼도 기관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응?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어요. 가상자산 시장 밖에 자금이 아닌 비트코인 선물 ETF나 그 채굴업체 주식 등 이미 시장에 투자된 그런 자금들이 현물 ETF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국내 금융사에서도 비트코인의 가격 거품 붕괴를 전망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3일이죠. 자산가격 버블 진단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11월 가격 상승은 전형적인 버블 형성으로 파악된다.
버블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총재네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아이메브 총재인데 여성분인데요.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그 정부하고 IMF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규제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될 경우 기존의 거시금융질서가 흔들 거다 이렇게 또 경고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과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그 시장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코인 가격의 강세가 계속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현재 뒷받침하는 거죠. 크리스텔라 게오르기에바 그 IMF 총재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이렇게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규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상자산이 확대되면은 거시금융의 안정성이 제재될 수 있다. 그리고 돈 세탁이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하죠. 그래서 제도권 금융 대신에 이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수록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의 정책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된다고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와 관료들은 안 좋아할 겁니다. 상당히 비트코인을 상당히 혐오를 할 수도 있어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주로 투자의 수단으로 거래되는 만큼 그 발행하고 유통 등에서도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네요. 또 금융사가 이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면은 가격이 급락할 때 대규모 손실하고 이제 금융 불안으로 이제 번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세밀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밀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 블룸버그에 따르니까 최근에 그 비트코인의 그 원화 거래 비중은 41%인데 이 달러와 거래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랠리를 한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보니까 아유 참 재밌네요. 한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감독과 규제 강화 여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그 가상자산의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비트코인을 또 많이 하는가 봐요. 될 수 있으면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암호화폐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은 실체가 없잖아. 실체가 없는 거라서 도대체 뭘 믿고 투자를 해야 할지 참 어떤 때는 아리까리 하면서도 그렇다고 또 안 하기에는 또 좀 왠지 뒤처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생각해 볼 필요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신중히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